오늘 정부 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을 오늘까지 재송부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청문회 이후에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부 측의 이런 재송부 요청을 포함한 현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우리 법사위원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석한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간사님 오셨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간사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방금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송부 시한을 오늘, 즉 월요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3일 시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주말 이틀을 빼면은 사실상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요청을 놓고 보면 인명 강행의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지 않게 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좀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련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수사지휘였고 또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사지휘 대상이 됐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문제제기가 됐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자 5명이나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 대한 스폰서 의혹을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경우에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자 상당히 많은 금액의 뇌물을 줬다라는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가 되거나 또 유죄가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러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다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연 타당한 것인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후에 공정한 공무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무혐의 받았던 채널A 사건 또 고발사주 사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특히 채널A 사건의 경우에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 정황상. 그러나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서 수사를 받았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들이 뭐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다든지 핸드폰의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서 포렌식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핸드폰에 안티 포렌식 앱을 깔아서 포렌식을 막는다든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증거 확보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혐의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한동훈 후보자의 이야기대로 완벽히 그리고 깨끗하게 해명이 된 것입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다른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의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검사들은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핸드폰에 대화 내용을 삭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증거인멸의 시도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들에게 수사의 칼날이 향하자 평상시 구속의 이유로 되고 있던 그런 증거인멸 시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하는 법 집행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술하라고 하고 그래도 진술하지 않으면 파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자신은 깨끗이 해명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기술자다운 상당히 노련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다시 자기는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정말 떳떳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부적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민 의원님, 네, 보도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국회 연설을 하셨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초당적 협치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당을 떠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당이 아니지만 국민의힘 대표로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돼서 이 국내외의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혹은 검찰 인맥 혹은 국민의힘만 가지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정파의 수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행정의 수반입니다. 그게 헌법적인 정의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고 헌법적 명령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정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중요한 방향이고 합의였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우리 민주당 정부도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이 국민통합정부를 잘 못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정농단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갈라놨다.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정권교체를 외치고 이번에 당선된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통합정부 안 하면 제대로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0.74% 그 퍼센트 수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권교체를 외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그렇고
또 지금 국내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당적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성공시켜야겠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와 의지에 대해서는 100번 공감하고,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일단 대통령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져 있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선거하는 과정에서 광화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주장을 펴고 한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당선된 다음에도 나는 광화문 대통령이다, 서초동 국민은 내가 존중할 국민이 아니다, 이런 자세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핵심적인 사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건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후보가 아시다시피 20대 능력이 있고 서초구에는 일을 잘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특히 후보자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 부모 찬스라고 보여져서 법무부 장관이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때 자료를 내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지금이라도 적어도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한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국회에 정확히 밝히는 것이 청문회에서 답변한 태도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법무장관 임명 관련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혹여 서두른 이유가 지금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관련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 기사에 검찰총장의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친분 있는 사람들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행 법률상 검찰총장 임명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 전 단계에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검찰의 인사를 통해서 향후 검찰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국민들께서 엄중히 바라보실 거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본디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정부의 대표 기관장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법률 위반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법률 위반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역대 장관이나 총리가 낙마했던 사례들 중에 법을 위반을 해서 수사를 받아서 낙마한 사례가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국민적 감정, 국민적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낙마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나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그 국민적 감정에 맞지 않아서,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낙마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해명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 보시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장관 후보자로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하고 담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아직 해명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해명이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혹이 해명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선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케냐의 대필 작가로 의심이 되는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을 고스트라이터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과 관련해서 벤슨이라는 이 사람이 한겨레라고 하는 신문과 인터뷰,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이죠. I did it이라고 분명히 내가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계속 벤슨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본인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 논문 문서 정보 항목에 벤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논문의 지은이로 나오는 문제도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해명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 이외에도 두 편이 더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데 논문이 실렸는데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논문이 실렸는데, 그때 마침 하버드 대학교에서 2021년 10월 17일부터 공모전, 논문 공모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세 편의 논문과 똑같은 주제로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리고 한편 이 세 주제는 아니지만 다른 암호화폐와 관련되어서 본인이 하버드대 공모전에 출품을 논문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합리적으로 충분히 하버드대의 공모전에 출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한 과정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기부 과정에 대해서도 누가 처음에 그 회사에 연락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찬스가 맞는지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국과학기술재단 기술지원단 주최했던 과학경시대에 상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자료가 계속 삭제되는 일이 일어나는 점들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앱 제작을 해서 앱과 관련해서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이 제작 의뢰를 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 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이후에 이 장관 임명과 별도로 국민적 의혹을 더 이상 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기초 출발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저희들 입장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